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죠.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우리가 참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많이 불렀을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찬양. 우리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함께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지키시리로다. 아멘.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자녀 교육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 품에 껴안고 볼을 비비고 끌어안고 무등도 태우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그렇게 놀아줍니다. 애들이 까르르 까르르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요 어느 한 시점에 아이를 밀쳐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등을 획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요 멘붕 상태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람?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왜?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냉정하고 냉랭한 모습입니다. 아빠 하면서 팔을 쭉 뻗고 안아달라고 해도 역시 아빠가 또 밀어버립니다. 또 등을 돌립니다. 이 아이가요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 어떤 일이람? 왜 이런가? 심지어 아이가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막 운다고 해요. 앙앙 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 이 아빠가 어쩌면 이 아이의 평생 마음에 새겨질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심지어 아빠도 너한테 등을 돌릴 수 있어. 하지만 너 평생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에게 등 돌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보니까요 무언가 지금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인생 살아가면서 익히 아는 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부른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일컬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도움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요 특별한 호칭입니다. 언약 관계 가운데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너희가 나를 이제 이렇게 불러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 여호와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언약 관계를 맺은 부부가 이제부터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까? 스코틀랜드는요, 영국의 지금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왕국이다, UK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스코틀랜드는 독립적인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스코틀랜드 왕국의 국화 엉겅퀴입니다. 못나고 삐죽삐죽하고 가시가 돋아있고, 아니 뭐 튤립도 있고 백합도 있고 장미도 있고 온 세상 예쁜 꽃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못나고 삐죽삐죽한 가시 돋은 엉겅퀴입니까?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이킹족 있잖아요. 굉장히 용맹하고 잔인하고 또 흉폭한 이 바이킹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국을 거의 다 잡아먹고 이제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야밤에 기습을 해야 되겠다. 이 덴마크 군대가 신발을 다 벗고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가지고 조심조심, 저렇게 벨소리 하나도 그냥 들릴 정도로 조심조심해가지고 이제 성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던 덴마크 병사 중 하나가 그만 바닥에 돋아나 있던 엉겅퀴를 콱 밟은 겁니다. 가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하면서 소리가 튀어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성 안에 있던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기습작전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맹공을 그냥 퍼버대가지고는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스코틀랜드가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무찌를 수 있구나,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엉겅퀴, 보잘것없고 가시가 그냥 돋아있지만 이 나라를 구한 꽃이다, 국화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꽃도 성을 지키는 데 도움됐다고 국화를 삼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감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해요. 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이 끊이지 않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누가 불평을 했다죠. 아, 좀 문제와 어려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게 어디냐는 질문을 하니까 저기 저 마을 어귀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결국 온 천지 만물과 우주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과 수고와 땀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필수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극심한 고난을 겪은 욥은
말하지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외되나요? 아니요. 우리 다 겪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겪고 고통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3절부터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다면 도와주시는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 무려 6번을 지켜주신다, 지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이 꺼지고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이 사실 굳게 붙잡고 천만인이 두려워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 자,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군대에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뭐 군사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죠 뭐. 아니요, 군사가 경계에 실패하면 성이 함락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강력하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고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사형. 문제는요, 그래도 경계에 실패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그 유명한 저 휴전선 인근에서 노크 귀순이 일어났습니다. 노크 귀순. 북한 주민이 휴전선 아래로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군부대에 와가지고 군부대 초소 문 두드리면서 나 귀순할래요. 아니 그 경계에 서고 있던 군사들은 대체 뭐 한 겁니까? 다 영창 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똑같은 부대에서 10년 전에 그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었더라니까요. 그때는 북한 군사가 휴전선 안으로 내려와가지고 역시 두드리고 나 귀순할래요. 동일한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영창 보내고 아무리 징계를 가하고 아무리 기강을 잡고 아무리 강조를 또해도요, 인간 세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이건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홍수 심판 속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방주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부전자전 부족해서 둘 다 아내를 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과 자신의 형 에서의 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13년 종살이 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흉년으로부터 아버지 야곱과 온 일가를 보호하셔서 나중에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사 골리앗과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의 칼에서 지켜주시고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또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완전한 보호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간들, 인생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시되 완전한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 번 체험을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시편 17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 일어나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살 때 종종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사 지켜주신다,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노래한 이 구절은요, 그냥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선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던 하나의 사실, 사건이었던 겁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40도 기온차가 나는 곳입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그냥 땅바닥을 후라이팬 달구듯이 만들어버려서 신발 안 신으면 완전히 화상을 발이 다 익어버리는 그러한 너무너무 뜨거움. 그러나 밤이 되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뼛속까지 으슬으슬거리는 이러한 극심한 기온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세월을 별 문제 없이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쫙 하늘을, 그 자결하는 태양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만 이렇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양산과도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습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건조해서 시원하거든요. 밤에는 그 추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마치 천연 히터와 같이 그렇게 열을 쫙 비추어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방식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믿음의 사람은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아,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N-O-L-A-N. 그런데 이 놀란 선교사님이 진짜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 기독교 탄압이 확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자 이분이 도망을 칩니다. 추적자들이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계곡으로 쫓겨가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마침 작은 굴이 보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굴에 반드시 저 추적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 놀란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이제 죽는 겁니까? 제 사명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간절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두려움 속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한하게도 그 동굴 입구에서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그 동굴 입구에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거미가 어찌나 빨리 거미줄을 치든지 동굴 입구를 얼기설기 그렇게 거미줄로 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순간 추적자들이 그 동굴 입구 앞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아,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 없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그 구원을 받은 거지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해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밀려올 때 내 좁은 상식과 상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우겨넣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세 번째로 영원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보호.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만약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땅에서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사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요, 우리가 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 좀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저렇게 좀 나도 돈이 있어 봤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축구선수 중에서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선수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일주일마다 얼마 버느냐? 7억 5천만 원을 번답니다. 일주일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요, 일주일,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얼마 버느냐? 4억 1천만 원을 법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20년, 30년 직장 생활해가지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할 때 얼마 버세요? 3억 정도, 2억 정도. 그 정도 받으시나요? 그런데 이 손흥민은 일주일에 4억 1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놀래가지고 반응도 못하고 계시는데, 연예인들 여러분 수백억짜리 건물 강남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시세 차익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 보십시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진짜 따라가지 못할 진짜 강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건만 생각하면 우리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단지 이 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무효되지 않고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끌어가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뒹굴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끌어가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최종적인 단계인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의 믿음의 사람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보호를 믿는다면 그 어떤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능히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살이 내내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하반기 시작된 이제 앞으로의 6개월 동안에도 예기치 않았던 위기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지켜주심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거리들, 위기의 순간들 내게 다가오겠지만 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지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보호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 안을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영영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생살이 내내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켜주십니다. 완전한 보호이고 우리 생각 뛰어넘는 보호이고 영원한 보호입니다. 이 사실 붙잡으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머지 6개월 우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지키시는 능력의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때로 두려움거리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